둘째 반대가 심하셨어요. 좀 늦게 갔길 바라셨고. 야, 내가 못 보여도 다음 주에 하나 안 해. 들고 왔다. 아, 너 어떡하냐, 나. 와, 왔다, 왔다. 어떡해. 아, 너무 불안해. 내가 너무 불안해. 그럼 이거 뭐야? 어떡해. 뭔데? 뭔데? 아, 그래. 사과즙 다 안 먹었네. 아직도 있나? 우리 집 사과즙 잘 안 먹잖아요. 은하 먹이라 칼까 왜 안 먹이나? 은하 아침에 어린이집 보낼 때 정신없어요. 야, 정신없는 와중에도 아침에 눈 뜨면 사과즙 하고 사과 먹이라 했잖아. 그래, 엄마들은 꼭 저래. 아니, 자기 전에 못 먹어. 형주 짜놓지, 이게 해놓지 말라 이제. 아, 맞다. 그건 깜빡, 진짜 깜빡한 거예요. 아니, 누누이 얘기하는데 왜 그걸 귓덩으로 듣나? 짜놔야 돼. 응? 그래야 마르지. 뭘 잔소리 또 갑자기. 뭐 연탄을 먹이세요. 형주는 꼭 말아야 된다. 좀 치우고. 아유, 내 우리 똥수지. 똥수지야. 뭐 이거 뒀다가 내년에 먹으려고 라면 부시래기. 거긴 잘 안 치워요. 왜 안 치우는데? 이거 은하가 집어 먹을 거란 생각은 안 하나? 아니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아 생각도 좀 하라고. 그 한번 저 들쳐서 닦아야지, 응? 아유, 나도 모르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네. 가야겠다. 일로 와. 은하 기저귀 씨 안 했나 봐봐. 강은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요. 너는 이거 막상 필요 있는데 왜. 강은아, 네 엄마가 안 주니까 안 먹는 거지, 맞지? 이쁘긴 이쁘신가 보다. 아, 이쁘지. 너무 이쁠 것 같아. 안 먹는다, 하니가. 아, 눈치 봐. 이건 아빠 딸이고. 엄마 딸은 없어? 없슈. 왜 없어? 만들어줘, 어디가. 지금 뱃속에 있는데. 어떡하냐. 그러게, 나 떨려. 엄마가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항상 정말 둘째 반대가 심하셨어요. 좀 늦게 갔길 바라셨고 그래서 이제 둘째 가졌다는 말을 친정엄마한테 하기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밥 먹게, 밥상 피곤해. 나빠. 맛있는 냄새 난다. 고등어 냄새 좀. 엄마 밥이 최고지. 아유, 아, 맛있겠다. 타이밍 보고 있지 지금, 그치? 아, 참아 말을 못 하는 거지. 참아야 이 말이 맞아. 참아 말이.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아, 따마. 상다리 부러지겠는데 이거? 어? 어디야? 어디? 안 부러졌어. 금 갔는데. 이거면은 안 부러지고 째깐한 거였으면 부러졌다. 그런겨? 먹어봐. 짜나? 맛있네. 뜨겁냐? 요즘은 우리 같으면 약간 쓰러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 장훈이! 아니, 미쳤어, 이거! 막. 그러네. 뭐 먹었어? 고등어 줘. 고등어? 응. 냥냥냥. 수지, 수지인데도 하나 놔줘. 응? 내가 갖다 먹는데? 머리가 머니까. 그 뼈, 뼈는 좀 발라주고 좀 하지. 큰 뼈는 좀 빼주고 하지. 갱상도 남자잖아. 갱상도 남자. 아, 갱상도 남자라도 나름 좀 챙겨주면 안 되겠나? 엄마 있을 때만이라도. 사위가 좀 자상했으면 하시는구나. 냥냥냥냥. 오, 잘 먹네. 냥냥냥냥. 근데 진짜 잘 먹는다. 밥을 진짜 잘 먹는데 저렇게 잘 먹는 애기도 참. 엄마 그래도 내 사진 보니까 나 돌 때는 위아래 이 다 있었는데 은하는 밑에 거밖에 없어. 빠르다가 정책이 왔어요 지금. 은하 원래 빨랐는데 성장. 네가 관심을 주면은 좀 더 알아도 할 거야. 관심 줬는데. 관심 안 주진 않았어요 엄마 은하한테. 그래 얘기 한번 들어보자. 관심 어떻게 관심을 줬는데? 놀아줬지. 놀아주는 게 아니라 어?
걸음도 네가 느린 거 있지? 나는 애기들보다 조금 느린 거 봤다가 발 위에 올려가지고 아 걷는 거 엄마가 알려줬잖아. 그래 걸리고 맞아 맞아 걷는 게 연습하는 게 있더라고. 우리가 너무 안고대기였구나. 말하는 것도 엄마 네가 은하가 엄마라는 말을 안 한다고 서운해할 게 아니라 네가 노력은 해봤어? 엄마? 그러니까 그게 나잖아. 아빠는 진짜 잘해요. 나 엄마? 은하 엄마? 조금만 네가 야한데 시간을 투자를 해봐. 10분이든 20분이든 바로는 퇴가 안 나지 당연히. 과일 줄게. 난 밥 남았는데 배불러. 어쩌지? 다이렉트로 말하는 거지. 와. 야 내가 못 보여줘. 다음 주에. 또 엄마가 더 잘해주니까 더 막 마음이 짠한 거야. 그렇지. 더 뭔가. 요거 짠어. 장은아. 우리 은아 기회를 줄까요? 나 크잖아. 들고 왔어. 아, 너 어떡하냐, 나. 와, 왔다. 어떡해. 너무 불안해, 내가 너무 불안해. 이거 안 먹는다. 너무 이해가. 뭐야? 어떡해. 뭔데? 은하야? 동생. 은하 동생. 은하 동생. 뭐라 카노? 은하 동생. 난 들어갔어. 4개월 됐어. 4개월 좀 넘었지. 은하 동생. 뭐라 카노? 누나 동생. 4개월 됐어. 4개월 좀 넘었지.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울어? 혜야, 엄마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주전 안 된다고, 아직은. 힘들다고. 힘들게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고위험 임신 환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다가,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딸 힘들까봐. 네, 다른 게 아니야. 내 딸 힘들까봐. 딸이 힘들까봐 그런 거죠. 얘처럼 말 그대로 뭐 저거 해갖고는 뭐 저거 할 일 있나? 힘들 일 있나? 말 그대로. 우리도 들었죠. 나 낳을 때 나 조산기 있었으니까 원장님이 바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것도 그렇고. 더 얘는 더한 거 아이가. 왜 안 놓고 다 사놓고 말이지? 아유 엄마 속상하시니까 우시네 또. 아유 참. 가슴이 너무 아파요 솔직히. 힘들 텐데. 은하 엄마하고 은하 엄마 동생하고 제가 연년생을 낳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저랑 똑같은 길을 안 가길 바랬는데 똑같은 길을 가게 됐어요. 두렵다고 해야 되나? 얘가 내가 했는 것처럼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왜? 엄마가 축하하다고 해주고 싶은데 우리 잘 안 나온다 이게.
엄마가 안 울기를 바랬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어쩌려고 그래서? 우리가 할게. 아이고 머리야. 생각이 많죠. 애들이 선택한 건데.